안녕하세요. 저는 은퇴한 60대 남자입니다. 저는 30년째 해오던 일을 접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는데요. 새로 시작한 일이 너무 작고 보잘 것 없는 것 같아서 고민이에요. 저는 원래 기술직을 했는데요. 그 분야에서 제 이름을 모르면 간첩이었어요. 후배들도 저 없으면 일 못한다고 난리였고요. 그 바닥에선 제가 거의 전문가로 통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체력 소모가 너무 커서 50대까지는 버텼는데 60대부터는 계속하기가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전공이랑 아예 상관없는 서비스직을 쉬엄쉬엄 시작했는데요. 확실히 몸은 편한데 자존심 상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젊은 사람들한테 소위 갑질 같은 것도 당하고요. 옛날엔 돈도 많이 벌었는데 수입도 반토막 났고요. 또 남들이 물어봤을 때 무슨 일 하는지 말하는 것도 좀 부끄러워요. 근데 다시 원래 일을 하려고 해도 그거는 또 아내가 결사 반대해요. 제가 몇년 전에 무리해서 일하다 쓰러진 적이 있는데 그 뒤로 아내가 돈못 벌어도 좋다, 당신 몸 편한 일을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옛날에 좋은 체력도 아니고 몸 편한 일을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왕년에 잘 나가던 제가 작은 일을 하려니까 자존심까지 작아지는 것 같아요. 후배들도 형의 체력만 회복하면 빨리 돌아와라, 송충이가 솔잎을 먹어야지 뭐 하냐면서 저를 기다리는데 다시 돌아갈까 말까 100번도 넘게 갈팡질팡하네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상실감이죠. 그렇죠. 하던 일 말고 다른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양해차지 않으시네요. 네, 뭐 사실 뭐 세상에 큰일 작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본인이 그 전에 하던 일이 더 대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상실감이 그렇죠. 지금 본인의 회감인 것 같아요. 아마 은퇴하신 분들 아마 이 말씀 들으면서 저건 100%내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다 같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 뭐냐면 은퇴를 하더라도 인생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먼저 제가 우리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보니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전직에서 정말 베테랑이셨어요. 맞아. 그만큼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다음에 최정상의 자리까지 올라가신 상태였고, 그런 이후에 이제 몸의 변화가 오고 이 부분을 감안해서 또 새로운 용기를 내어서 도전하고 선택하고 그걸 또 실행하는 그 능력까지 가지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엑설런트, 제가 아주 훌륭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지금 우리가 아마 은퇴 이후에 새로운 직종을 선택하신 분들은 다들 비슷한 고민일 겁니다. 제일 먼저는 이 낯선 새로운 것들이 진짜 힘들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 자체의 적응에 그렇죠. 어려움이 있다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그전에 우리가 아, 뭐 부장이다, 아, 전무다, 아, 사장이다, 아, 국장이다. 근데 지금은 아저씨거든요. 그렇죠. 이게 아버지. 나에게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크게 불명예로 느껴져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특히나 이분은 또 왕년에 당신이 했던 그 분야에서 그냥 일만 한게 아니라 잘했다는 칭찬도 그렇죠. 듣고, 어우, 최고였어. 이런 인정을 받던 사람이 또 다른 분야에서 일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유, 아유, 그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 들으면 굉장히 자존심도 내려가고 정말 일하고 싶은 생각이 안들것 같아요. 네. 근데 살면서 이렇게 내 분야 아닌 일을 하다가 뭔가 이렇게 창피했던 경험은 다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라디오 출연해서 노래를 불렀거든요. 불러야 돼서. 아, 진짜? 근데 왜 실시간 그랬어요? 댓글로 불경을 외는 줄 알았다고. 그리고 뭐 제가 노래를 불렀는데 재난 문자가 왔다, 뭐 이런 댓글도 올라왔거든요. 재난 문자. 그때 좀 좌절감이 있긴 했어요. 제 분야 아니어서. 요즘에는 조기 퇴직도 있고 명퇴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요. 근데 그 퇴직하고 나면 당장 없어지는 게 이제 명함 없어지죠. 그쵸. 그다음에 내 자리가 없어지죠. 갈 곳이 없어지죠. 내가 만날 사람이 없어지죠. 아이고. 여기서 오는 그 공허감, 상실감 이런 건 상당히 크거든요. 예. 근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맞아요. 이게 또 관건이죠. 네.